뭐 하는 거야? 어? 나 다음 달에 대회 나가는데 연습하려고. 듀엣슬론. 무슨 대회? 듀엣슬론. 듀엣슬론? 어. 무슨 듀엣슬론? 듀엣슬론이란 달리기, 자전거 이 두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재밌는 종목인데, 여러분들 철인 3종이나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여기서 수영, 자전거, 달리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데, 가장 장소적인 제한이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한 수영을 빼고 그 자리에 달리기를 집어넣어서 달리기, 자전거, 달리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듀엣슬론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서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시고 달리기 연습을 조금 하시면 하실 수 있고, 혹은 달리기를 이미 잘 하시는데 자전거에 입문하신 분들이 도전하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예요. 그리고 태생적으로 물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이 좀 이런 경기를 하고 싶은데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보훈군에서 1회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풀코스는 달리기 5km, 그리고 자전거 40km, 마지막에 달리기 10km를 하게 됩니다. 총 55km죠. 근데 이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스프린트라는 경기가 있어요. 달리기는 2.5, 자전거 15km, 그리고 달리기 5km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실 수도 있고, 그리고 팀 경기가 있습니다. 팀 경기는 총 3명이 참가를 하는데요. 내가 자전거 잘 타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그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들 2명을 데리고 오세요. 그렇게 하셔서 3명이 팀을 이뤄서 할 수도 있고, 혹은 가족이, 혹은 연인들끼리, 3명이니까 삼각관계에도 가능할 것 같네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, 달리기를 하고 나서 자전거로 바깥에 하는 시간,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나서 자전거를 주차하고 다시 마지막 달리기에 돌입하는 그 시간, 바꿈터라고 하는데, 이 트랜지션 타임도, 그래서 정말 빠르게 잘 했는데 이 바꿈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뭐 순위권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썸네일에 가민 530 드린다고 했죠. 자,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민 530이 준비가 됐습니다. 접수하신 분들 한해서 현장 추첨해서 가민 530 3개가 뿌려질 겁니다. 꼭 와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참가하시면 참가자분들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지급이 되고요. 참가하실 때 신청서에 사이즈 꼭 제대로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. 참가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 제목 옆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 있죠? 거기 누르시면 상세하게 정보가 나오거든요.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, 제가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접수 링크도 달아놓겠습니다. 그거 통해서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번 대회는 보훈군청과 문화체육관광부, 국민체육진흥공단 K스포에서 주최를 하고요. 충북 철인 3종 협회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제1회 대회입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회 대회는 정말 혜자인 대회가 많죠. 접수는 10월 31일까지니까 서둘러서 접수하시길 바라고요. 꼭 오셔서 가민 530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고,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뤄질 거예요. 달리기, 자전거, 달리기 또 재밌는 경기 한번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기 중에 직접 타실 코스 잠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